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과기 일곱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손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손과 관련된 글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글자는 사실 좀 복잡한 획수들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칠이라는 부수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꼬리를 잡는 모양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동물의 꼬리를 뒤에서 손으로 잡는 모양이다. 그래서 미치다, 따라잡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치리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미치리는 따라잡는다는 뜻인데, 그리고 길을 간다라는 뜻의 착이 있습니다. 착받침을 붙이면 따라잡아서 길을 간다. 뒤따라가서 손으로 꼬리를 잡는다. 그래서 잡을 채가 됩니다. 여기에 착받침을 붙이면 체포할 때 쓰는 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자는 이렇게 미칠이 따라잡는다, 손으로 잡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글자가 있고, 앞에는 능금나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나무목 밑에 아래에 보일시를 쓴 것이 능금나무네라는 글자인데, 이 모양이 조금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무목이 선비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능금나무를 딴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해서 조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조옹래에 붙을래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노예다 또는 예서다. 글자체 하나에 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좀 획수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미칠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제대로 눈여겨 두고 알고 있으면 막 크게 어렵지 않는 글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별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지에 주로 사용하는 천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절구공이로 곡식을 찢는 모양이다 했는데, 사실은 모양이 많이 변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글자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절구공이로 곡식을 찢는다 할때 필요한 손이라는 글자가 일단 들어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곡식을 찢어서 결국 집에서 찢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자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제 이름자에 들어간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별이다, 천간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절구질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절구의 대상이 되는 쌀이 있습니다. 두 글자가 합친 글자가 이 편안한 강이다. 요 아래 쌀의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래 물수 모양으로 되었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이 쌀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쌀을 찢는 모양이다. 그래서 풍년이 든다. 풍년이 들므로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강자가 되겠습니다. 건강하다, 소강 상태다. 우리가 소강 상태에 빠졌다라는 뭐 그런 또는 소강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강은 좋다는 뜻입니다. 편안함으로 좋습니다. 소강은 조금 좋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좀 좋아졌다, 나아졌다.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것이 좀 좋아졌다 할때 소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가 뚫린 통의 모양이라고 해서 용 부수자로서는 쓸 용자가 되겠습니다. 두 글자를 합친 것이 이렇게 떳떳할 용, 우리가 중용이다 할 때, 중용의 도를 걷는다 할 때, 중용이라 할 때에서는 떳떳할 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막대로 가운데를 지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얘가 절구질을 하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손으로 무엇을 휘젓는다. 가운데가 뚫린 통의 모양이므로 그 통을 휘저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므로 평균적이다. 또 떳떳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납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구공이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절구공이입니다.
이것도 옛 글자에서 사실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옛 글자를 다 일일이 지금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낫 오라는 것입니다. 자, 소문자가 비슷한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낫 옵니다. 우리가 정오다 할때 쓰게 되겠습니다. 낮에 12시 정오라고 하죠. 그리고 자오선, 우리가 지구의 자오선 경도를 얘기할 때 자오선이라고 쓰는 그러한 오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절국공입니다. 절국공에 말을 뜻하는 말소문을 붙여봤습니다. 말소문을 붙이면 말이 계속 오가는 모양이다. 절국공에는 아래 위로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계속 오고 간다. 말이 계속 오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허락하게 된다. 그래서 말을 앞에다 넣어서 허락할 허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다. 또 면허를 받는다 할때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손으로 밭들공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양의 두 손입니다. 각각 왼손, 오른손 두 손이 하나의 글자로 합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든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손으로 받드는데 구슬을 두손 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가지고 놀게 되겠습니다. 왼손, 오른손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희롱할 농자가 되겠습니다. 농담한다, 희롱한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구슬을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고 할때 희롱할 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재미있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서에서 배운 문이라는 글자입니다. 문이 있는데,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닫아 건 상태입니다. 대문을 닫을 때 빗장을 걸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빗장을 건 모양입니다. 대문에 빗장을 걸어서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글자입니다만 이 글자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을 빗장이 채워진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빗장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손으로 받들공을 넣으면 이것이 바로 문에 채워진 빗장을 연다는 뜻의 열개가 되겠습니다. 개발한다, 공개한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인데, 한 가지 공이란 뜻입니다. 자, 아랫부분은 역시 두 손으로 받들공이라는 이 글자가 좀 변한 모양입니다.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두 손으로 들어 받친다 해서 함께 한다. 두 손으로 들어 받친다 해서 함께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통되다 또는 공공이다 할때 쓰는 한 가지 공입니다. 자, 이 글자가 중심이 돼서 또 많은 글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삼수,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였습니다. 물이 함께 한다. 물이 함께 하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모이는 모양이다.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홍수가 진다 할때 홍이 되겠습니다. 넓을 홍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났다. 또는 홍복이다. 아주 임금님께 얘기를 하죠. 임금님의 홍복이십니다 하면 아주 큰 복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람이 두 손으로 물건을 받친다. 사람이 두 손으로 물건을 받친다. 이것은 어디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바지할 공급한다. 뭘 준다는 얘기죠. 제공한다 할 때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물건을 갖다 바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바지할 공입니다. 자, 공 아래에, 한 가지 공 아래에 마음심을 적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공 아래에 마음심. 마음심이 발로 쓰일 때는 모양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물건을 갖다 들어 바치는 모양, 마음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신에게 물건을 들어서 신에게 갖다 바치는 마음, 그것은 공손해야 되겠습니다.
공손할 손, 공입니다. 공경하다. 예, 글자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부분에 획을 적을 때, 순서가 사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는 한 가지 공 위에 밧전이 있습니다. 밧전은 큰 얼굴.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글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귀자, 부수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만, 귀신 귀자라고 해도 이 밧전자가 큰 얼굴이다, 이상하게 큰 얼굴이다 할때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만, 여기에서도 큰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받드는 모양입니다. 큰 얼굴을 받으면 좀 이상한 모양이죠. 두 손으로, 큰 얼굴은 큰 가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큰 가면을 두 손으로 쓴 모양이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괴하다 할때 우리가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성이다, 다르다. 이상함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다르니, 이성, 차이가 난다. 자, 이 위에, 다를 이 위에, 기설도사는 기두를 붙여보겠습니다. 새의 날개입니다. 기시입니다. 기시, 다르다는 것은 방향이 다른 곳입니다. 양날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익이라는 뜻이 되겠죠. 왼쪽 날개는 좌익, 오른쪽 날개는 우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리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입니다. 한 가지 공이 조금 이렇게 아래로 많이 퍼졌습니다. 한 가지 공 밑에 여기는 뱀사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뱀사와 비슷하지만 같은 모양입니다만 이것은 원래는 글자가 좀 변한 모양이죠. 골읍이라는 글자가 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위에 부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공은 함께. 그리고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그것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한간이다. 한간에 말이 많아. 할 때는 거리거리마다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설이다. 길거리에 들리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수변을 붙여서 이렇게 거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삼수변에 하면 물이 모인 곳이 만들어져서 이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인 곳에 만들어진 거리다. 물가 옆에 만들어진 거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구항입니다. 이 항자를 쓸 때는 아래에 이것이 뱀사자인 경우도 있고 또 몸기자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구다, 항도다.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여기는 보면, 한 가지 공에다가 위에 뱀사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사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 두 사람이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근데 결국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뜻인데, 여러 사람이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선택해서 보낸다. 어디에 가서 뭐 일을 하시라든지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골라낸다는 뜻의 가릴 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한다 또는 선택을 한다 할때 쓰는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글자 자체로서도 뜻이 있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글자는 아주 획이 또 복잡합니다. 사나울 폭, 경우에 따라서는 모질 포, 이렇게도 읽습니다만, 위에 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모양. 원래 쌀의 모양은 쌀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아랫물수 모양의
그런 형태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나울폭은 날 1, 해 아래에 살을 같이 내모아서, 하나로 내모아서 이렇게 말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손으로 쌀을 밖에 내어서 말린다. 물론 쌀을 말리는데 손으로 계속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손으로 쌀을 내놓는다. 햇빛 아래에. 그래서 말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쬐다, 사납다 그런 뜻으로 글자를 쓰이게 되겠습니다. 폭로한다, 포기한다. 글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딱딱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글자들도 학자마다 학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것이 반드시 쌀을 가지고 내서 말린다. 뭐 그런 의미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이 글자 자체를 눈여겨두시고, 그리고 외우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뭐 그다음엔 또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더라도 아 이것이 사납다, 모질다 하는 낱말 속에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폭로한다, 포기한다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납다는 뜻도 있습니다. 불화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불이 사납게 터지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질 폭입니다. 우리가 폭탄이다, 폭발이다, 또는 폭죽이라는 그런 그 낱말도 있습니다. 터질 폭입니다. 자, 여기에 글자도 그렇게 쉬운 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만, 여기 붉은색의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두 손으로 물건을 말아 올라간다는, 막 그런, 사실은 분별할 변에다가, 그리고 두 손으로 바늘공이 합쳐진 모양인데, 손으로 이렇게 둘둘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아서 올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은 모양의 절구, 병부절을 넣은 것이 책권이 되겠습니다. 책을 한 권이다, 두 권이다. 무릎을 꿇고, 옛날에 책은 대나무 이렇게 조각으로, 주간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책을 둘둘 만다는 그런 의미에서 책권권이라고 합니다. 책권. 석권한다. 석권이라는 것은 자리를 둘둘 만다는 얘기예요. 돗자리를. 돗자리를 둘둘 말듯이 가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가장 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압권이다 하는 것도 책으로 누른다는 뜻입니다. 압은 누른다는 뜻이에요. 압력할 때. 과거 시험을 치고 시험지가 이렇게 답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된 제일 잘 만든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고 다른 답안지를 다 누릅니다. 그래서 압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을 압권이라고 하죠. 자, 같은 모양의 둘둘 말아서 한다는 그러한 뜻에 여기에 칼도를 넣었습니다. 칼로 잘라서 이렇게 두 손으로 둥글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문서라고 한다. 결국 뭐 책권에 이 책에서 이렇게 아래에 빠지고 칼도가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지만 책권, 문서권일 경우에는 여권이다, 증권이다 할때 쓰게 되겠습니다. 이때 칼도냐 병부절이냐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있다. 이것은 뭐 부수에도 쓰이지 않는 독특한 글자입니다. 자, 이 아래에 이것 자체로서 이미 무슨 주먹을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손수를 넣으면 주먹을 이렇게 말아진 주먹을 뜻한다 해서 주먹권입니다. 권투다, 권총이다. 이렇게 주먹을 잡은 듯이 해서 쏘는 총이 권총입니다. 권투는 주먹으로 싸우는 그것을 얘기하죠.
자, 조금 생소한 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웃을소라는 글자인데 또 나짐이다. 이것은 1800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이 글자는 가끔씩 쓰입니다. 나짐입니다.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이 어떻다.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손으로 물건을 주는 모양이다. 그리고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달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배를 뜻합니다. 배 주자가 이렇게 바뀐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글자에 다른 것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사실은 자주 쓰는 글자들입니다. 웃을소라는 이 글자에 가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입니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웃을소 자체가 손으로 물건을 주는 모양이다. 두 손으로 물건을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글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줘서 보낸다, 간다. 그래서 보낼송입니다. 운송한다, 환송한다. 그런 뜻으로도 사람을 보낼 때 환송해 하죠. 환송이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양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짐인데 여기에 힘을 뜻하는 힘력을 넣습니다. 이것은 배가 떠오르는 모양인데 힘으로 위로 올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정리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힘으로 위로 떠올리 보낸다. 그것은 이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승리한다, 결승이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서 힘력이 아니라 말맞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말맞자를 붙이면 말이 이렇게 높이 뛰어오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의 오를 등입니다. 급등이다. 아주 급하게 올라간다. 등락이다. 오르락내리락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등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길 승과 오를 등입니다. 이길 승은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모양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네, 이길 승을 만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글자가 사실은 조금 부수자가 아닌 것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수자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데 모양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손으로 깍지를 낀다 하는 깍지 낄 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에도 나오지 않고 자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나오지 않는 글자인데 어쨌든 원래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손을 뜻합니다. 이 글자는 사전에서는 절구 구부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절구구와 닮았습니다. 이 절구구에 흡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얼핏 모양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절구구의 글자인지 깍지 낀낄 국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깍지 낀 모양에 두 손을 또 붙였습니다. 요 경우에는 절구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사전에는 결국 깍지 낄 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구구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에 손이 두 개입니다. 여기도 밑에도 손이 두 개입니다. 두 사람이 두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마주 든다는 뜻의 마주 들려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 글자와 가지고 해서 이 글자를 중심으로 또몇 가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글자가 깍지낄 국에, 국 안에 한 가지 동일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다시 손이 두개 뒷받침이 됩니다. 자, 손이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네 개면 두 사람이 되겠죠. 두 사람이 뭔가 통을, 통 모양의 어떤 그릇을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흥이다 합니다. 일어난다는 뜻이죠. 흥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이러한 것을 연극이나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잘 표가 팔리고 손님들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흥행이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중흥, 우리가 예전에 민족 중흥이라는 그런 뜻을 낱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중흥은 다시 일어난다. 한번 힘이 빠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할때 중흥이라고 합니다. 일어난다는 흥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동이 아니라 수레를 넣었습니다. 가운데 수레를 넣으면 결국 우리가 수레를 들어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수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가마를 들고 들어 올린다. 그래서 수레여입니다. 또는 수레를 앞뒤에서 사람이 끌고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다, 여망이다 할 때도 쓰는 우리가 그것을 수레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사실은 수레이기 때문에 여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할때 쓰는 것이 이 여입니다. 여지도는 땅과 땅을 그린 그림이다. 이래서 지도란 말이 있습니다. 지도란 말 앞에 여를 붙이면 여는 수레입니다. 땅을 싣고 가는 수레입니다. 땅을 싣고 가는 수레가 이 땅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결국 우리 조선반도의 지도를 그린 것을 대동여지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의 숫자가 몇 개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여,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손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또 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손이 두개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들어 올리는데 무엇을 들어 올리느냐? 상당히 귀한 물건, 상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들어 올림으로 더블다 해서 더블여, 함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줄여라고도 합니다. 수여한다. 이렇게 상장을 주고 받고 할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다. 함께 하는 당이다. 그래서 여당이라고도 합니다. 집권당을 가리켜서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당이 아닌 당은 야당. 야당은 들판에 가 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당이 야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블여에 다시 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제 손이 다섯 개가 됩니다. 이것은 함께 드는 모양인데, 여 자체가. 여기에 또 손을 넣어서 손으로 함께 든다 해서 들거입니다. 과거, 거수, 손 든다, 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손이 아니라 말을 뜻하는 말서문을 넣었습니다. 말서문은 사람을 떠받들어서 말로 칭찬한다. 그래서 기리다 하는 기릴 예가 되겠습니다. 명예, 영예 할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획수를 보면 상당히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듭니다만, 손이 몇개 있느냐, 수수께끼처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학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들 자입니다. 아들이 덮을 멱이 있습니다. 이 덮을 멱입니다.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책상 앞에 아이가 앉아서 두 손으로 이것은 수효효입니다. 숫자 할 때. 두 손으로 산수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를 배운다. 그래서 배울 학이 됩니다. 학생이다. 유학 간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 것을 옆에서 잘또 봅니다. 아들자를 생략을 합니다. 배울 학을 보면서, 배우는 것을 보면서 볼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각이라고 합니다. 자각한다, 각성한다, 각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운 것을 보면서 깨닫는다. 배운 것을 보면서 깨닫는다. 예. 또 배우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배움과 본다는 것이 합쳐져서 깨달아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들구구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깍지길 구기 나왔는데 그것과 모양이 비슷합니다만 이 아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구통의 모양입니다. 절구통의 모양이므로 절구통 또는 절구질. 그리고 모양이 구덩이와 모양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덩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언덕부 좌부방, 우부방, 좌부방입니다. 좌부방에 사람이니 가끔씩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덕 옆에 구덩이에 사람이 빠진다 해서 빠질함이 되겠습니다. 구덩이 속에 이제 사람이 곧 빠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질함입니다. 함락한다. 어딜 쳐들어가서 완전히 이겨 빼앗는 것을 함락시키는 거죠. 함몰한다. 움푹 파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벼가 있습니다. 벼화. 벼가 있는데 손으로, 손톱조입니다. 손으로, 그리고 절구라는 뜻의 절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손으로 곡식을 이렇게 빻는 그런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벼를 뜻하는 벼도가 됩니다. 벼도. 곡식을 절구통에 넣어서 빻는 것이 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작, 벼농사를 얘기하죠. 우리가 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도. 이를 조자라는 뜻인데, 일찍 수확하는 벼, 올벼를 얘기합니다. 올벼. 일찍 수확하는 조, 그것을 조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절구통이 있고, 또 손의 움직임을 뜻하는 창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구가 있는데, 이것이 절구가 있고, 절구 아래를 뭔가 받치고 있다. 그런 공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구통 아래에 받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절구통을 이렇게 창수는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절구질을 자꾸 합니다. 자꾸 하게 되면 언젠가는 살을 찌우면 찢는 만큼 그 껍질이 줄어든다. 그래서 헐다 하는 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이다 할때 그런 글자의 회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어렵고 획수들이 쉽지 않은 글자들입니다. 자, 손과 관련된 마지막 글자들인데 녹록지 않은 그런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부수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손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손이 숨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면서 재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손이 어디에 숨어 있고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 노트를 하시고 다시 1과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X를 치고 다시 공부할 때는 X 친 것은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